프랑스의 그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가 조금 느린 일 처리 이런 공무원의 비대화 얘기를 해봤는데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프랑스 경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만 못하다 그렇죠. 저성장 고착화됐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요 지표로 볼 때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조금 이렇게 성장이 어려운지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유럽이 이제 미국과 쌍두마차로 2차 대전 이후에 쭉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하게 갔어요. 유럽 전체를 합친 거하고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갔고 성장률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15년 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 이후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폰이 등장해가지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모바일화, 모바일화 됐다는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15년 사이에 제가 IMF 자료를 가지고 쭉 보니까는 GDP가 있잖아요. 전체 GDP 총량이 15년 사이,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23년 사이에 프랑스가 14% 넣었어요. 14%요?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14%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럼 1% 같이 한 게 0.8% 되는 거죠. 굉장한 저성장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바일 산업에서 완전히 뒤지기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렇다 할 주도적인 ICT 기업 자체가 없어요. 약간 소셜미디어도 다 미국이 만든 거 쓰고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나 아이폰이나 중국폰을 써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포털 같은 것도 자기네 뭐 독자적인 포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같은 게 있잖아요.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없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92% 93%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독점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한 87% 정도예요. 오히려 유럽보다 미국에 더 낮아요. 그 정도예요. 원조보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게모니를 완전히 뺏기고 네. 그래서 이 ICT 산업 여기서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이랑 벌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15년 사이에 GDP가 14% 늘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89% 늘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되네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쫙 늘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총량으로만 보면은 아 미국이 더 덩치가 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질적인 차이도 볼 수 있어요. 질적인 차이를 보려면 대표적인 지표가 1인당 GDP. 1인당 GDP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 싱크탱크예요. 네.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센터라는 ECIP라는 싱크탱크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봤냐면 굉장히 재밌는 작업을 해봤어요. 네. 미국하고 유럽하고 경제적 격차가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그 50개 주의 1인당 GDP를 순위를 쫙 매겼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유럽 주요국에 1인당 GDP를 하나씩 넣어본 거예요. 독일 넣어보고 프랑스 넣어보고 그러면 1위부터 51위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순위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EU 평균 EU 27개국 평균을 이제 그 순위에 넣어보면 49위일 거예요. 그럼 미국이 50개 주 중에 거의 꼴찌인 수준. 그렇죠. 제일 못 사는 동네. 네. 최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지역별 격차가 엄청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최하위 주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이 사실 좀 창피하게 된 거죠. 지금 보면 순위가 계속 45위에서 49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보면은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이 이제 유럽의 리딩 국가잖아요. 그쵸. 맏형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39위밖에 안 되고 순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39위도 지금 이게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이후로는 순위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순위가 어떠냐? 조금 와, 프랑스는 거의 뭐 수직 낙하했네요. 네, 수직 낙하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예. 49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이 1인당 GDP 순위로
그러면 프랑스가 EU 평균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2000년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프랑스가 더 높아가지고 EU 평균하고 같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죠. 네. 그러면 자, 프랑스나 EU 평균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미국의 주가 딱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그게 네. 어디냐면 하나는 네. 산촌이고 하나는 농촌이에요. 아, 산촌과 농촌. 산촌은 뭐냐면 이제 아이다호. 아이다호. 네. 아, 맞아. 여기 아이다호가 미국 50개 중에서 이제 49위인 거죠. 49위. 여기 아이다호는 산촌이에요, 산촌. 산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대충 강원도 영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영월 그 정도 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꼴찌가 어디냐면 미시시피예요. 미시시피 강. 네. 미시시피는 완전 농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가 됐다는 거고 아. 지금 여기 ECIP의 연구원이 이제 이 작업을 해본 다음에 자기도 이 작업을 해보고 놀랬다는 거야.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프랑스라는 유럽의 리딩 국가 중에 하나의 경제력 네. 1인당 GDP가 네.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강원도 영월 정도 되는 느낌의 그런 네. 그 동네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이다. 네, 네, 네. 야, 이건 정말 말씀 그렇죠. 그럼 이제 프랑스가 그러면 이제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양가를 또 봐야 돼요. 그럼 아. 유럽 안에서 그 라이벌 국가하고 어떻게 가고 있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제가 IMF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네. 한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같아요. 그쵸, 역시 라이벌답게. 네. 네, 거의 같고 아주 미세하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세하게 프랑스가 더 높아요. 그런데 한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어, 그러네요. 점점 네. 더 벌어지네요. 점점 더 벌어지죠. 네. 상당히 차이 납니다. 거의 갔다가 이제 프랑스의 1인당 GDP가 네. 이제 독일 대비해 가지고 한 85, 86, 8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크냐면 이제 규제가 프랑스가 더 많고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그 비용이 높아요. 고비용 구조예요. 고비용 구조. 예, 네, 고비용 구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기네 산업에서 자기네 자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들이 네. 생산 활동을 자국에서 계속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잘 돼요. 네. 그래서 독일 차들 있잖아요. 어, 뭐 벤츠나 BMW나 벤츠. 네. 폴크스바겐이 그래도 독일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잖아요.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이제 푸조나 르노 해외로 생산 라인을 많이 이전을 했어요. 르노 같은 경우에 작년 통계를 보면 어쩌냐면 네. 이 르노에 이제 세계 각지에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각 공장별로 생산 대수 순위를 매겨 보면 1위부터 네. 5위에 프랑스 공장이 없어요. 1위가 루마니아 공장이고 뭐 2위는 모로코고 3위는 튀르키예고 뭐 4위 브라질, 5위 스페인 이래요. 그럼 자국에 그냥 간판만 걸어 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1인당 GDP 추이가 네. 프랑스보다 높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연동이 되냐면 이걸 보세요. 이제 실업률 추이예요. 보세요. 그러면 실업률이 이게 작년 기준으로 네. 독일하고 프랑스가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요. 그러네요. 4.4% 3% 그 두 배 이상 나네요. 그죠. 엄청 차이 나죠. 네. 프랑스는 심각한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네. 2004, 5, 6, 7 이때는 독일에서 높아요. 맞아, 프랑스 황금기가 잠깐 있었다고 하셨죠 아까.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독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졌잖아요. 그쵸. 근데 프랑스는 더 높아졌다가 이제 마크롱 취임하고 나서 네. 어느 정도 낮아진 게 이게 7.4%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심플한데 독일에서는 2000년 초반에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이제 노동 개혁을 했어요. 네. 하르츠 개혁이라고. 네. 그 페터 하르츠라는 사람이 이제 폴크스바겐의 이제 노무 담당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노사정 위원회 같은 거 노동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독일의 고질병을 이제 고친 거예요. 아. 근데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를 조금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약간 해고도 좀 자유롭게 뭐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임금도 좀 덜 높여 주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좀 더 많이 고용을 해라라는 건데 슈레더 총리는 이제 3인당이니까 이제 중도좌파였는데 어떻게 네. 보자면 이 중도좌파 정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인 노동단체들의 배신을 때린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노조의 그 네. 배신이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르츠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니잡이라는 걸 양성화 시켰어요. 미니잡이 뭐냐면 월 450유로 이하를 버는 약간 저임금 일자리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인데 이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고 소득세 전혀 안 내도 되고 사회보험료도 안 내게 했어요. 근데 사회보험료를 안 내는데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고 알바라도 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듣고 보니까 이거 소일거리로 네. 하고 나쁜 건 네.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3%라는 네. 거는 거의 완전 고용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거의 완전 고용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용주들 이제 부담이 조금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여기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독일하고 프랑스 1인당 GDP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게 독일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해외로 안 보내도 우리나라 네. 국민으로 돌려 그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상업성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80만 명, 일자리가 80만 개예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은 한 200만 명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독일에선 전체 수출의 자동차가 10%를 차지하고 네. 자동차 부품이 한 5%.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독일 경제에서 그러니까 수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는데 네. 이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프랑스에 비해서 더 훨씬 나았던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프랑스는 미니잡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단체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질 낮은 일자리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이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막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이런 차이를 빚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이제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초기 때 네. 유럽에서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저도 뉴스 기사 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어떤 극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네. 독일은 이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가 자국에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생산 라인이 해외로 옮겨가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걸 빨리빨리 만드는데 그렇죠. 프랑스는 그걸 빨리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명한 차이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권익이 많이 보호가 되고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네. 좋은 점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쵸. 이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쵸.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는 그게 약간 좀 과한 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독일이랑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독일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실업률에서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독일은 약간 사회적 네. 합의를 이뤄낸 그렇죠. 거네요. 그쵸? 그래서 메르켈 정부 시대 때 메르켈 통치 기간에 독일 경제가 되게 순항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러면 기자님 또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프랑스는 이제 노조가 강하고 이 네. 개혁이 어려워서 또 네. 일부에서 단어가 좀 이렇게 쉬는 문화 그것도 네. 강해가지고 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도 프랑스는 지금 올림픽 하듯이 네. 이 앵발리드 네. 이 개선문 네. 에펠탑 이 관광 대국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그냥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그렇죠. 막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그게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럽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그 국가의 성장 동력 중심 동력까지 될 수 있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관광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유럽에 제일 높은 게 크로아티아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게 20%도 안 돼요. 네. 제일 높은 나라가 네, 20%도 안 되고 이제 이탈리아가 한 10몇 프로 되고 막 이러는데 아.
이게 완전한 메인 DC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냥 생각보다는 훨씬 작네요. 근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국으로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국가냐면 미국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가 안 돼요. 아,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 네. 다른 산업들이 크기도 하지만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중요한 유럽에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프랑스는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막 GDP의 뭐 한 20% 30% 차지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자동차 산업 같은 그런 비중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빅테크가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 산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지. 네. 다른 나라들이 아예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성장률이 너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기술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명품 이런 거 잘 하고 타일 같은 거 되게 잘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주도적인 큰 기업이 모든 걸 싹쓸이 하는 그런 경제 구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지. 관광산업 아이 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이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냐.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같은 뭐 그 SK 하이닉스 고부가 가치 반도체 산업은 유럽은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거의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게 또 없는 거고 거의 무너진 거고. 그 노키아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이제 모바일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럽 기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 넘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ICT 산업에서 이제 유럽이 뒤처지니까 이제 그게 경제적 격차가 이제 커지는 거고. ICT 산업에서 한번 뒤처지니까 그 다음 단계인 AI 산업에서는 더 따라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럽도 굉장히 절치부심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되게 효율성이 좀 낮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프랑스가 이제 경제가 잘 안, 그러니까 잘 안 굴려간다. 이런 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1인당 GDP처럼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이 갔다가 2010년 무렵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독일은 좋아지고 프랑스가 계속 늘어나는데.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돈 액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작년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4,150조 원 정도 돼요. 4,150조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 때도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계속 재정 적자를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은 메르켈 시대에 계속 이제 재정 흑자를 가져가면서 이제 국가 채무를 낮춘 거죠. 기자님, 그럼 독일하고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라이벌이고 사실 1, 2차 세계전 몇 천만 명 죽였던 사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만 들으면 프랑스가 경제력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밀려나가는 게 확연한데 그럼 유럽 내에서의 헤게모니도 이제 독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독일의 목소리가 계속 커졌죠. 계속 컸고 이제 독일이 이제 뭐냐면 전체 사이즈가 이제 더 커요. 그러니까 독일은 인구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많아요. 8,200만 명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한 6,500, 6,6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럼 1인당 GDP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독일이 훨씬 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맏형격으로 이제 해왔어요. 해왔고 이제 2011년 이럴 때 남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도 이제 독일이 앞장서가지고 해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독일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타격이 커요. 장기적으로는 독일이 엄청 타격이 커가지고 이제 이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한 10년 15년을 보면 프랑스 독일이 꽤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좁혀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굴러갈지는 프랑스와 독일이 자기네가 이제 그 각 정부가 걷는 노선에 따라서 이제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프랑스가 독일보다 나은 거는 확실히 낫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뭐냐면 하나는 진짜. 에너지 공급 체계가 프랑스가 훨씬 우등합니다. 우월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은 이제 큰 이제 비용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자기네 선택이에요. 그쵸. 훨씬 더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겠다는 건데 이게 효율이 좀 낮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는 되는 거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전쟁 때문에 단가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금 제가 파리 살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가정용 전기료가 독일이 프랑스보다 40%가 비쌌어요. 그때도 이미. 네, 그때도 이미.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프랑스 대비해서 독일이 전기료가 70, 80% 비싸요. 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생산할 때 단가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는 원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원전 가동 비율이 전체 전력 에너지원의 한 70%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원전에 대한 논란이 그래 차치하고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싼 가격에 이제 전기 공급이 되니까 그쵸. 이게 물건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은데 네. 출생률이 프랑스가 독일보다 확실히 더 높아요. 그래서 미래에 좀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자,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재정 적자. 네. 한 해에 이제 이 나라 살림이 어떻냐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5.5% 적자예요. GDP 대비해서.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에서 5.5% 적자가 아니고 GDP 대비해서 그래서 작년 GDP가 프랑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4,15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5.5% 적자라는 거는 230조 원이거든요. 한 해 230조 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GDP가 아닙니까? 그래, 엄청난 거. 그러니까. 야, 진짜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기자님, 그럼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막 마이너스 5.5% GDP 대비로 나는 이 근본 이유는? 근본 이유는 이제 그거죠. 딴 거보다도. 연금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연금에 이게 투입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재정에서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독일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네. 자 연금 제도의 제일 코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에요. 은퇴하고 받을 연금을 받을 때 그게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이건데 네. 프랑스가 남자 기준으로 그게 72% 정도 돼요. 젊었을 때 내가 받던 월급이 72%.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은퇴 전에.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은 그게 한 54에서 55% 정도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연봉 1억을 받아요. 근데 너 일 안 하고 놀아. 일 안 하고 노는데 한 7,2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일 하겠어? 안 하죠. 근데 이제 연봉을 한 1억 받는데 야, 너 일 안 하면 5,5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고 머리를 극적적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전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데. 네, 차이가 절반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쵸. 또 이거 연봉 1억 얘기지 뭐 우리가 뭐 한 2, 3천만 원 받던 분들에서는 아예 생활이 안 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큰 거고 지금 이제 연금을 이제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당해 연도에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거를 다 합쳐요. 네. 이제 합쳐가지고 그해 받을 사람들한테 주는데 당연히 모자라죠. 그쵸. 그럼 그거를 재정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연금 소득 대출이 워낙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으니까 물론 이탈리아가 더 높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잖아요. 그쵸. 독일하고 영국보다 높으니까 지금 이제 그걸 한 해에 얼마를 그 부어주냐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이요? 600조 원이요. 그러니까 와. 프랑스의 2년 작년에 보니까 정부 지출이 2,400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정부 지출의 거의 4분의 1. 4분의 1을 일단 연금으로 투입을 하고 시작을 해요.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정이 좋을 수가 없고 삐그덕거리는 거고 이제 계속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다 죽는다 정도.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이제 윗세대들 누린 만큼 이제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마크롱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지나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많은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점거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이제 왜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정부 보조금을 먹고 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재정이 나빠지니까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예를 들면 살충제 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농민들한테는 코스트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쵸. 뭐 상한 게 많아지니까 그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열받을 길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갈등이 되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 나빠지는 게 이제 단적으로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 있잖아요. 네. 이 신용평가에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에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아. 이 국가 신용등급표를 한번 보시면 네. 원래 프랑스가 우리나라 영국이랑 같이 위에서 세 번째인 네. AA 였어요. 근데 올림픽 직전에 낮춰버렸어요. 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높아졌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인 국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네. 이 나라가 대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제 그것만 보는 거긴 한데 예, 살림만 보는 거긴 해요. 근데 극간을 보세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보다 세 극간이나 아래에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같이 있는 나라들이 체코, 슬로바니아, 네. 에스토니아. 프랑스랑 이 급이 안 맞는. 뭔가 약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약간 이거 아닌데? 쟤네랑 우리가 같은 극간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막 방송에 나가고 소셜미디어에 나가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이제 물론 망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유로화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듯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결정적인 큰 위기야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이게. 아, 그렇군요. 예. 그럼 프랑스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저성장인데 올림픽은 적자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 돈 축제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 프랑스가 이제 지금 개막 식을 한 거나 네. 이제 각 경기장을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에어컨도 네. 하고요. 예.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아 우리가 뭐 계속 보조금도 줄어들고 복지도 나빠지고 이런데 뭐 올림픽 해 가지고 거기다 큰 돈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친환경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아, 핑계 나가지고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아, 진짜로 막 친환경만으로 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반반 뭐 어느 이게 섞여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문화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제 이런 게 그 인류의 이제 어떤 본류 발원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기초과학도 옛날에 되게 강했고 네. 그래서 사람들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굉장히 이제 뭔가 쉽게 말해서 자기네 이제 프라이드를 만만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반응이 별로였잖아요. 솔직히. 아니 프랑스 좋은 거 많은데 저런 거 아니야. 저는 뭐 저는 좋게 봤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 안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프랑스인들이 상대로 개막식이 어땠냐 물어보니까 아 좋았어요가 85%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 우리랑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관광 산업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가 가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개막식에서 셀린 디옹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셀린 디옹이 프랑스 가수가 아니에요. 캐나다 가수잖아요. 그런가요? 네. 어, 저 이름 듣고 이분이 뭐 프랑스 사람 아니 이제 이게 세계적인 가수인데 영어로 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캐나다의 퀘벡 출신이라 모국어가 불어긴 해요. 아, 그리고 약간 연관은 있긴 한데.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를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불어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 조금씩 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크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아 우리는 한국곰이야 막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막식에 나선 거는 정말 프랑스의 엄청 대단한 그런 가수가 지금 별로 없어요. 처음에 뭐 들어본 샹젤리제밖에 좀 생각. 별로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 그 이름을 알린 가수가 대중음악 가수가 뭐 이브 몽땅이나 에디트 비아프 뭐 이런 사람들이 1940년대 50년대 활동하던 그런 가수들이고 뭐 파트리시아 카스 뭐 이런 게 뭐 90년대 좀 있었지만 뭐 무슨 마이클 잭슨 이런 거 아니잖아요. BTS급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불어권이랑은 좀 불리하기도 한 게. 2012년에 런던 올림픽 할 때만 해도 그때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할 때 가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폴 맥카트니, 스파이스 걸스, 에드 시런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세계 웬만한 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 무슨 뭐 문인들만 하다 대문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 19세기 사람들이 많고요. 뭐 빅토르 휴거나 알렉산더르 디마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사람들이고 최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뭐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과학 싱크탱크가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 이게 여기가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 10명 나왔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어요. 수상자들이 언제 받았냐를 봤더니 최근 50년 사이에는 2008년에 공동 수상 한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나 20세기 전반 이럴 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냥 옛날을 먹고 사는 거죠. 옛날의 영광이 네. 서서히 발해가고 있다. 좀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프랑스를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 방송이.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프랑스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제 이 책을 쓰거나 비슷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 뭐 우리가 문제인데 뭐 프랑스 욕만 하는 뭐 아니 프랑스 걱정을 왜 해주냐 남 걱정만 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걱정을 해줘요. 제가 걱정해줄 이유는 하나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잘 보려면은 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발전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또 저희도 이제 배워서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우리도 사실 연금 개혁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결 못해서 또 어떤 결과가 오나 또 이 고비용의 지금 어떤 노동 구조에 대해서 되게 각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룬 독일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 있는 프랑스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저희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